닌자 650은 병렬 2기통입니다. 배기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고르기는 싫은데 그나마 고른다면은 CBR650R을 고를 거예요. 출력이 다는 아니지만 이게 그 돈 살 바에가 나옵니다. 뜨끈하게 국밥을 산 돼지국밥이면 뜨끈하게 이런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병렬 2기통에 그나마 좀 닌자 650이 가격이 좀 더 저렴했다면은 고민을 좀 했었을 건데 가격대가 지금 닌자 650 같은 경우에 양심 있는 가격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양심 있는 타이 혼다의 CBR650R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혼다 고르기 싫은데 이거는 비교가 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병렬 2기통 650cc랑 4기통 650cc랑은 고민할 것도 없잖아. 글쎄요, CBR650R 매물이 당장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그 혼다 아닙니까? 아, 오케이. 먼저 기둥 서방 건달. 아, 왜요? 가와사키에서 닌자 650, 단기통 650이나 아니면 단기통 800cc급 나왔다 하면은 고민은 해볼 겁니다. 가격이 문제겠지만 본인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오토바이는 시연님 사고 싶은 거 사야 되지. 누가 이 카드라 저 카드라 해가지고 휘둘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닌자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이랬지만 닌자 650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닌자 650 사시면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지. 남이 이거 좋다고 하면 남이 양잿물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하면 양잿물 마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탈 거고 돈도 내가 계산을 할 거예요. 돈도 안 되고 타지도 않을 제3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라는 거는 일단은 만족도는 저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성능이 다가 아니거든요. 오토바이는 성능이 다가 아닙니다. 성능이 다일 것 같으면 제가 MT를 왜 탑니까? MT-03을. 어? 쥐뿔도 쥐 감아봤자 뭐 지금 나가지도 않는 거 MT-03 그 쿼터급 타서 뭐합니까? 근데 재밌거든. 출력이 다가 아니에요. 닌자 650은 내가 안 타봤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CBR650도 안 타봤어. 근데 단순히 스펙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가격대지만 기통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출력이 셉니다. 근데 그만큼 출력은 세지만 토크감, 빠따감은 적어요. 배기량 대비 실린더 수가 적으면은 그만큼 빠따는 좋습니다. 출력은 좀 떨어질지언정. 내리가자. PCX. PCX도 무난. 그러니까 혼다 상용 오토바이 쪽으로는 무난해요. 그냥 무난. 오바님 빠하. 어서오세요. 그래, 식사할 가시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식사할이 S1000 가격 싸다고 때린다는 거는 안 함정. 차라리 그래 맞다. Z800, Z900이나 Z800을 가세요. 시연님, 닌자 650 말고 Z800이나 Z900을 가세요. 차라리. 그 강추. 그건 강추. 와이카노 이년아. 맞아. 이나라님, 내 쪼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쪼대로. 남이 이 카드라 저 카드라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행색 가지고 뭐 입 딱 띄는 사람들은 그냥 댕칼에 자르세요. 그 사람들은 내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겉모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쪽 계통에서 겉모습은 솔직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쪼대로 내가 타고 싶으면 타는 거고 내가 만족 못하면 오토 바꾸거나 더 좋은 장비 찾는 거지. 무조건 제일 좋은 장비, 제일 비싼 오토바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재원님 그 가와사키의 커미션 몇 프로 먹기로 했습니까? 아, 스포티한 느낌. 그러니까 G900. 이거 스포티한 거. 솔직히 G900이 근데 가격이 비싼가? 저는 근데 CBR650R이랑 이거랑 한다 하면 저는 대번에 이거 선택합니다. 배기량이 높아서가 아니고, 근데 가격을 보자. 이거 가격이 잠깐만요. 그 부모님 출타하신 가격 아니지? 아, 됐네. 됐다. 가격 이거면은 뭐 합격이지. 저 어디 갔노? 저 시연님 G900 가세요. G900.
대도 안 한 그 CBR 650 이런 거 CBR 이런 거 말고 가오사키 가십시오. G900. G900이랑 가오사키 Z900이랑 이제 CBR 650R이랑 딱 동일선에 딱 놓쳐. 그러면은 나는 고민도 안 한다. 무조건 G900이다. 애초에 비교가 잘못됐구만은. 배기량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시현님. 가격으로 비교를 하세요. 가격으로.